곧이어서 뉴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앙코르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험 전문가 찰스 이씨.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회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참 곱게 늙었다. 주름이 참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 나이 되면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며칠 쓰고 나서 주름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화장품만 바른 거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굴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제 얼굴 주름 없이 탱탱해진 거 보이죠? 영국왕실의 비밀, 천연 보톡스, 네노베 비톡스. 자녀의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ING 파이낸셜 파트너사 칼리지 플래닝이 전화 예약에 한해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847-450-8001번. 오늘 작가 이문열께서는 본인의 작품 세계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사회에 담긴 이야기,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소탈하고 담백하게 털어놓을 텐데요. 자리하신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을 했을 때 가슴과 가슴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감동과 그 교감의 깊이가 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죠. 대한민국 대표 작가, 살아있는 전설, 이문열 작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이 기회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사회자님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께 뭐 드러낼 수 있는 뭐 저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께서도 많은 집필 활동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데 우리 관객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시나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요즘 나이로 뭐 많이 먹은 것인지 적게 먹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내한테 그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느낌 때문에 이제 그 작품의 그 제가 한 넉 달 전에 잘 그 연재를 하던 책을 글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쓸 게 뭐 이렇게 어떤 적당한 시간이 계산이 되고 쓸 수 있는 양이 계산되는데 그 양 안에 꼭 써야 할 책이 아닌 걸 지금 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단을 하고 내가 지금 빨리 어떤 끝을 내야 할 책들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 이 새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집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 공언한 대로 내가 이제 그 작가로서 한 시대를 정리하는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를
병영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이 80년대고 또 이 80년대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그 2000년대, 2010년대의 그 한국의 많은 기본적인 걸 결정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자꾸 미뤄져 왔는데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싶어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 크게 많이 쓰지는 못했고 이제 어떤 그 자료 조사나 구상이 이제 그 정리되고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이제 그 글에 넣고 싶은 산문들 몇 구절 정도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네,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뜨거운 기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치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장편 30여 편, 중단편 60여 편을 쓴 대표 작가임에도 소설가 이문열이 아니라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인물로 인식, 일각에선 인식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요즘 그 젊은 세대한테는 어제도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그 당신들은 나를 작가로 기억하는가 아니면 이제 그 보수 농객으로 요새 한국 언론이 그 자주 이름 붙이는 대로 그 이문열을 기억하는가 그러니까 그 다행히 여기서는 아직도 나를 작가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그 근래 어떤 이 이상한 그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하나의 그 규정짓기를 사람에 대한 어떤 징벌이라든가 참 처형의 형태로 규정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마 가끔씩 제가 대학에서 강연 갈 때 가장 먼저 묻기를 내가 작가냐 이제 그 보수 농객이냐 혹은 정치가냐라고 물으면은 이 작가로 기억하는 이 저 젊은 작가 젊은 사람들이 적거나 아니면 상당히 동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제 자신은 작가였고 또 지금도 작가이고 또 아마 죽을 때까지 작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수식어는 별로 받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그 한국적 상황이 아마 저한테 보수 농객이라는 그 아마 그 호칭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간단하게 저를 설명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한쪽 편으로 몰려 앉아 않습니다. 나는 여기 이제 편의상 좌와 우로 합시다. 왼쪽에 갑자기 사람들이 와 몰려가 특히 우리 동배나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오른쪽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지 오른쪽에 앉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바람에 또 더 오른쪽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유혹도 생깁니다. 그래 너희들 다 가봐라 나의 오른쪽에 앉아있겠다 이런 유혹도 생기는데 아마 그런 불안과 유혹 그것에 그 시달리면서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오른편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저 사람은 늘 오른쪽을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실 제가 제일 그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의 어떤 그 규정짓기 혹은 개념의 문제인데 사실은 보수를 하는 사람도 진보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왜 자기들이 거기 섰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수나 진보나 그것은 사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 태도입니다. 사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태도에는 되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한 방향은 어떤 그 가치의 그 실현이라든가 희망을 미래에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세상은 신통치 않고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세계는 정말 좋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내가 만드는 다음 세계는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견해에 아마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세계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것을 우리한테 물려주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세계를 만드는데 앞서간 사람들과 시대가 상당히 공헌했다. 다시 말해서 앞서간 사람들이 진보 쪽에서 말하는 그런 악당이나 바보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들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세계를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보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세계가 갑자기 어떤 그 어느 날 참 낡고 무기력하고 잘못된 세계가 갑자기 깔아놓고 또 전혀 우리 경험에 없는 낯선 새로운 참 그 좀 휘황찬란한 새로운 세계가 떠오르는 그런 마술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사실은 역사나 진보란 것이 전부 다가 지난 시대의 성취 위에서 더 쌓아 올라가는 것이지 지난 시대를 부정해버리고 저건 다 바보와 악당들이 한 짓이고 정말 앞으로 온 세계는 정말 잘 될 것이다. 사실은 그 뭐 아무 근거도 없고 확인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된 과거 부정, 자기 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저항을 했던 것 같고 그래 하다 보니까 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규정전, 수구 혹은 뭐 꼴통 이런 식의 그 보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분명한 것은 저도 많은 진보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가 완전치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수구하고 성의를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었지만 이건 완전치 않고 많은 부분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침의 방식은 이제 그 요즘은 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진보란 말보다는 개량 혹은 개선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지금 이 세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변혁 혹은 진보 이런 형태로 과거를 부인하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고 또 사실상 그런 것들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데 하나의 그 동력이 되긴 했습니다. 동력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또 그 역사로 보면은 세계를 바꾸는데 동력은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은 또 없습니다. 그 모든 그 혁명이나 개혁, 진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저 지도자의 이름이 바뀌고 정당의 이름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그 전에 했던 짓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자꾸 오른쪽 배전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참 그야말로 우리 경황도 말로 달랑거리면서 희다거리면서 그 좌편에 와 몰려가는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앉아있다 이제 보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황제를 위하여 행복해지기까지 등의 작품처럼 그
그 사회 현실을 우화로 구성해서요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사실 그 우화적인 방법이란 것이 사실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도 그렇게 했지만은 아마 그 시절에 다가올 미래의 어떤 그 독재자를 예상해서 말하기가 불편한 데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빅브라더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뭐 처칠의 저 같은 것도 인상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우화를 했을 텐데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쓴 것이 86년도인데 또 86년도도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항복선언 하기 직전입니다. 6월에 항복선언을 했고 이거 쓴 것은 4월 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할 때 말하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호헌선언이라는 걸 해서 다시 한번 채권선거 해가지고 군사정보 한번 더 하겠다 하는 식으로 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어른들 사회의 그 이면까지 다 얘기하는 작품으로 쓰기는 참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전반의 우리 사회를 국민학교 5학년 교실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칙칙함들은 안 하고 아이들 세계의 어떤 감명함, 명확함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5학년 2반을 통해서 그 권력과 지식인사의 관계를 아주 매우 흥미롭고 또 치밀하게 표현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사람의 아들로 옮겨볼 텐데요.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의 인기가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첫 장을 펼치면서 마지막 장까지 손을 못 놓게 되는 그런 그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서 또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 그 논쟁의 치열함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작가의 치밀한 구성과 재능이 뛰어났는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그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입대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26살에 입대를 했는데 내 나름으로는 이제 입대 기념작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서 이제 그 어디 잡지사에 투고를 하고 군대를 갔는데 참 그 야속하게도 그 휴가 될 때마다 그 나가서 발표를 받는데 결국 그 잡지사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 무렵에는 이제 대충 그 내 삶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나는 작가로 살겠다라고 결정이 된 때입니다. 되어서 이제 그 뭘 쓸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신의 얘기였는데 그건 아마 제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어머니가 가졌던 그 종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은 이제 교회 아버지가 월북한 후에 바로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교회 장례식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는 또 그 저희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교적인 장례식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두 번 했습니다. 그 오전에 교인들이 와서 전부 어머니 다니는 교인들이 와서 그 예배를 보고 저걸 참 예배를 보고 다시 오후에 이제 집안 어른들을 불러가지고 제문 읽고 이제 그 장례를 지냈는데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뭐 교리는 몰랐지만 주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작가가 되기로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서구의 사상을 제대로 한번 관통해 보려고 하는 중에 그 서구의 사상이 이제 하나는 헬레니즘 계통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체계가 그 체계입니다. 무엇이든지 학문의 제일 앞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나오는 그 체계. 그 체계는 학교에서 저절로 배웠는데 또 한 축이 되는
그 헤브라이즘 이것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통해서밖에 배울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군에 가기 전에 한번 헤브라이즘 쪽을 한번 관통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한 1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 이제 제 계획은 한 15번 정도 읽는 거였는데 15번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6개월 걸려가지고 한 7번 정도 읽으니까 지루하고 덜기 싫어서 처음에 읽을 때는 거의 구약신약 읽는데 한 두 자리 걸렸고 이제 마지막에는 한 보름 만에 구약신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읽고 나니까 그 문득 그 사람의 아들에 나오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더군요. 이것들을 사실은 그 신약이란 것이 유럽의 참 천재의 절반을 그 천년 동안 유럽 천재의 절반을 잡아먹은 학문입니다. 절반은 법학이 잡아먹고 절반은 신학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까지 천년 동안 그 유럽의 천재를 잡아먹은 그런 학문인데 그걸 뭐 한 권의 소설을 쓴다는 건 굉장히 그 무모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내가 젊어서 원래 그 무식한 놈 용감하다고 그 이제 이거 한번 써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내 의문들을 정리해서 그 한번 그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그때는 떨어졌고 그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한 5년 뒤에 제가 이제 등단한 뒤에 어느 그 출판사에서 작품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옛날 원고를 꺼내서 줬는데 그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네, 저희 뉴스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작가님께 어떤 작품에 가장 애착이 가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 참 많이 받으신다면서 열 손가락 묶게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시면서 변경이 또 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변경의 작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격동으로 소용돌이친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풍경을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월북으로 불안정하고 빈핍한 생활 속에 방황하면서 문학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주인공 인철, 그의 형 명훈, 누나 영희 등 3남매를 주인공으로 한 시대를 조명하는 사회소설이면서도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네, 아버지의 월북 그 이야기, 그 이제 주인공 인철, 작가님의 분신인가요? 예, 뭐 어느 부분 분신일 수 있습니다. 근대 소설 이론에 의하면은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뭐 또 그렇고 또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어떤 회고나 추억담 어떤 분량 같은 것이 내 삶하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 네, 무려 12권이나 되는데요.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월북을 했습니다. 또 이문열 작가님의 부친께서도 그 어머니가 작가님을 태중에 갖고 계실 때 월북을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이 있었으며 또 아버지가 따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 문제는 일종의 그 시작은 존재론적으로 내한테 내 이 존재가 있도록 한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아마 이제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더욱더 이 존재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상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뭐 늘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삶이 평범하면 뭐 이제 순간순간 저 사람이 너 아버지다, 너 아버지가 뭘 했다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월북을 했고
또 월북도 아주 그 질이 나쁜 월북을 했습니다. 그게 그 수원농대, 서울농대 그 학장으로 계셨는데 그 이제 928 그 저기 저 수복 때 당에서 아마 이제 피신하라고 근데 그 중에는 아마 가족도 데리고 피신하라고 하던 트럭 한 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다 남겨두고 자기 동료 교수 다섯 명하고 학생 일곱 명을 태우고 가버렸습니다. 그 대등 말하면 그 대동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죠.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그 월북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면서 그 아버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내가 상기하기 싫어도 경찰이 와서 상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고 또 아버님이 넘어가실 때가 37이니까 그 뒤에 한 23년 정도, 13년 정도, 길게는 한 23년 정도 저 사람이 언제든지 간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그리고 간첩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가족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그 아주 재수 없는 감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님은 또 어떠냐면은 그 이상한 또 그 피해망상증이 있었어요.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6.25 때 이제 그 부역자 가족이나 뭐 하여튼 예타의 그 공안주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자기 자신도 죽기 직전에 풀려난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포에 잠겨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원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이 터질 첫머리에 경찰이나 혹은 이 수사기관의 범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마 보도연맹의 그 보련 관계에 아마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잡히더라도 도해지에서 잡혀야 한다. 그 시골에 있으면은 재판도 뭐도 없이 그냥 구덩이에 묻히는데 그래도 큰 도에 가 있으면은 재판도 있고 뭐 그거 일종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기회가 더 많죠. 이래서 이제 그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는데 아마 그 경험들이 내한테 굉장히 그 어떤 제가 작가가 되거나 혹은 문학을 지향한 거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어떤 그 저것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은 가장 많이 내 어떤 삶의 경험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어렸을 적에 그 이상한 삶, 그 삶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인 작가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아마 노벨상이 굉장히 한국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제가 느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문학이 굉장히 노벨상에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 해마다 그 스웨덴에서 염두에 둘 겁니다. 이제 원래는 한국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그 가까운 그 저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하면은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뭔가 모든 그 세상 사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코드가 있는데 그건 내 코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노벨상이 수여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내 코드는 아닙니다. 뭐 쉽게 아주 그 참 냉소적으로 말하면은 뭐 나는 뭐 그 감옥을 한번 간 적도 없고 따기를 맞은 적도 없고 뭐 독재하고 그렇게 참 치열하게 싸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인류의 그 자유와 복리 증진에 문학으로 별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저하고 코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문학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주 가깝게 와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와 있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뭐 이제 모형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은 몇 해만 기다리면은 올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바라고요. 이문열 작가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으면 쓸쓸함이 된다. 네, 작품 속에 심겨져 있는 작가의 아름다운 글들은 독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작가와 대면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열매로 또 맺히는 것 같네요. 오늘 문학 콘서트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문열 작가께서도 앞으로 좋은 작품 활동 가운데 우리 시카고의 독자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뜨거운 감동으로 또 깊이 있는 현악으로 만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회계관리 시스템, 기업 특성에 맞춘 정확한 컨설팅, 각 분야 전문가 최선의 서비스, 그리고 믿음. Beyond Your Expectation, 회계법인 손앤고가 함께합니다. 인테그리티, 트러스트, 서비스. 서희탁 법률그룹. 교통사고와 대형사고, 이민법과 형사법.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명확한 법리 판단. 서희탁 법률그룹.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CR삼계탕은 사시사철의 맛. CR삼계탕은 영양 듬뿍 식재료, 담백한 육수에 부드러운 살점, 대를 이은 한결같은 맛으로 시카고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또 여름의 별미 콩국수와 인기 만점 메뉴들. 미국 언론도 극찬한 한국의 맛 CR삼계탕. 시카고 로렌스의 자리입니다.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